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이 강의는요, 색소폰의 정석 1권 안에 수록되어 있는 강의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기초, 내가 왕초보 색소폰을 처음 입문해가지고 운지 배워서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교재를 구매하셔서 이 강의, 계속 올라오는 이 강의들을 착 보셔가지고 이 교재 한 권이면 기초,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직접 연주를 해놓은 영상도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, 계속 강의들도 이 교재 안에 싹 들어가 있습니다. 모든 한 권에 싹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레벨은 1레벨부터 32개까지 레벨이 있고요. 이 챕터 A, 색소폰의 정석 1권부터 쭉 시리즈로 나올 예정입니다. 시리즈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위쪽으로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앞에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색소폰의 정석이라는 교재 첫 번째 A1 시라솔 기본에 대한 페이지에 대한 강의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하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A1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시라솔이라는 운지라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익숙하게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건데요. 자, 첫 번째 시라솔 한번 볼까요? 시는 여기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 요게 시라는 의미고요. 그 다음에 얘를 시를 누르고 밑에 흰색 조그만한 거 말고 그 밑에 있는 요 두 번째 거 얘가 라 두 가지 이렇게 같이 누르는 게 라고요. 하나 더 밑에 동그라미 누르면 솔입니다. 그러니까 위에 이 세 개만 갖고 하는 거죠. 이해가 되셨죠? 맨 위에 1번 시, 두 번째 같이 누르는 거 라, 세 개 같이 누르는 거 솔,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시, 라, 솔 기본인데요. 우리가 이 악보에서 우리가 봐서 중요할 것은 뭐냐? 4분음표, 내가 이 박자를 정확하게 내가 연주를 할 수 있는가? 시, 쉬고, 시, 쉬고,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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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, 시 두 박자, 시 두 박자, 시 두 박자, 빰빰 엔. 요게 정확하게 되냐는 거죠. 요것들을 정확하게 해볼 건데요. 쉬 쉬고 시. 자, 한번 제가 해볼게요. 헤 쉬고 헤 쉬고 헤 헤 헤 쉬고 헤 헤 헤 헤 헤 쉬고. 얘가 돼야 됩니다.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. 4분음표 빰 쉬고 빰 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? 그 다음에 빰 빰 빰 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두 박자 꽉꽉 채워서 할 수 있는가? 시 두 개 시 두 개 시 두 개 빰빰 이거예요. 빰빰 한 박자 안에 시를 두 개를 해줘야 되는 거죠. 빰빰 첫 번째 줄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헤 쉬고 같이 해볼게요. 시작. 헤 쉬고 헤 쉬고 헤 헤 헤 쉬고 헤 헤 헤 헤 헤. 그쵸?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마찬가지로 이제 라를 누르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라 라 라 라 라 라 두 개 라 두 개 라 두 개 랄라 쉬고. 이게 정확한 박자 내에서 가주셔야 되고요. 여기서 우리가 박자가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그 박자를 꽉 채워주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기본적인 거에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우리가 4분음표라는 음표에 대한 박자의 길이를 정확하게 아는가? 그리고 4분 쉼표라는 그만큼에 대한 박자만큼 쉴 줄 아는가?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두 박자라는 길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? 라는 거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박자가 나오고 나서 그 옆에 그 우리 네 번째 마디에 보면 빰빰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. 그 8분음표 두 개 붙은 거에 대한 길이를 내가 정확하게 연주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줄, 두 번째 줄, 세 번째 줄. 세 번째 줄은 솔이죠. 솔부터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
시, 라, 솔 가지고 멜로디를 만들어 봤어요. 그러면 우리 네 번째 줄,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시, 라, 솔, 그 다음에 솔, 시, 라, 시, 솔, 라, 그 다음에 솔, 라, 시 이 멜로디가 있죠. 여기를 세 개를 이어주셔야 되는데 한 호흡으로 쭉 밀어주셔야 돼요. 시, 라, 솔, 솔, 시, 라, 쉬고 시, 솔, 라, 쉬고 솔, 라, 시, 쉬고 이해되셨나요? 틀리면 안 돼요. 정확하게 하나, 둘, 셋, 쉬고 이 박자를 정확하게 내가 세서 갈 수 있는가? 그 연습이 정확하게 이 1에선 돼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시, 라, 솔, 라, 솔, 라, 시, 솔, 쉬고 솔, 라, 시, 라, 솔, 쉬고 시, 솔, 라, 시, 솔, 쉬고 그쵸? 이 멜로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, 두 개, 라, 솔, 라 이런 리듬이 정확하게 잡혀야지만이 되는 거죠. 이 박자를 안 잡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. 시, 두 개, 라, 솔, 라, 솔, 하나, 라, 시, 솔, 쉬고, 솔, 라, 시, 라, 솔, 쉬고, 시, 솔, 라, 시, 솔, 쉬고. 이해가 되셨나요? 쉬고. 이게 돼야 됩니다. 그래서 A1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4분음표에 대한 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? 두 번째 4분 쉼표라는 길이 내가 정확하게 4분 쉼표만큼 쉴 수 있는가? 라는 것이 돼야 되고요. 세 번째 2분음표에 대한 길이가 완벽하게 이해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2분음표가 나오고 8분음표의 박자만큼 연주가 가능한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연속해서 시, 라, 솔 이렇게 소리를 이을 때 내가 호흡을 쭉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만 이렇게 누르는 그렇게 잘 하고 있는가? 호흡이 쭉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시, 라, 솔을 잘 하고 있는가? 그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레벨 A1이고요. 맨 마지막으로는 두 박자 하고 빠라란 딴 띠라란 이거에 대한 박자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가에 대한 거를 1번에서 완벽하게 끝내놔야 2번으로 넘어갑니다.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완벽하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. 이 멜로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교재에 옆에 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. 직접 연주해 놓은 그거 보시고 따라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요것도 강의 또 보시고서 요거 영상 이제 보시고서 좀 이 교재가 필요하겠다 하시면 위쪽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이 색소폰의 정석 1권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주문을 하실 때 색소폰의 정석 1권을 주문을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받아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좀 좋은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 A레벨 A2에서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